명숙이의 맛집 천하 진행의 김명숙입니다.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어. 아, 이 무더위를 잘 이겨내고 과일과 곡식들이 아주 풍성해지는, 그래서 추석에 저희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돌아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보면 정말 이 무더위에 땀 흘리며 열심히 곡식을 키워주신 우리 농부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추석을 맞아 식구들과 좀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디가 좋을까 해서 오늘은 관평동에 나와 있습니다. 이 관평동에 또 맛있는 맛이 있다고 또 오늘 멋진 분이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자, 저와 함께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 보실까요? 출발! 다라다라. 아,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네. 바쁘신데 이렇게 명숙의 맛집 천하를 빛내주기 위해서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 9대 예, 네. 대전광역시 의회 의장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 네.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대전광역시 의회 의장 조원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며칠 후면 우리 나라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난히 예, 무더웠고 열대야가 많았던 여름이었는데요. 이제 곧 선선한 바람이 불 것 같고요. 예, 가족들과 친지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추석 명절이 됐으면 좋겠고요. 올 추석에는 그 자녀들이나 같이 대화하실 때 괜찮다, 고맙다, 잘했다 이런 사랑의 언어를 좀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정님 그 말이 너무 좋은데요? 좋아요? 예, 잘했다, 고맙다. 예, 또 괜찮다. 뭐 오. 취업했니? 예. 시집 언제 가니? 뭐 이런 거보다. 그렇죠. 예, 시집 안 가도 잘하고 있다. 예. 아, 근데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올여름이 진짜 예. 너무너무 더웠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더운 만큼 대한민국하고 대전이 예. 뜨거운 열정의 그런 나날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네. 아, 이제 방금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추석 인사를 해주셨는데 예. 우리 의장님은 추석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추석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추석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하고 같이 그 송편 만들기 위해서 솔잎을 가서 네. 솔잎도 좀 깨끗한 솔잎을 이렇게 따서 이 자루에 그 넣어오든 네. 좀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네. 예전에는 솔잎을 직접 따서 예. 송편을 쪘는데 요즘은 뭐 팔기도 하고 예. 또 떡을 사서 먹기도 예. 하고 완전 이 또 유성 예. 토백이시잖아요. 토백입니다. 유성에서 나고 예. 자라셔서 예. 유성을 훤히 다 알고 계시는데 예. 예. 이 유성에 아무래도 맛집을 또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예. 뭐 유성하면 예. 특히 이제 구죽하면 묵집이죠. 예. 그래서 이제 묵이 이제 너무 많이 알려져 있고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특히 이제 가을 겨울 되면은 밖에서 놀고 오거나 이제 집에 이제 들어가면 할머니가 화로에다가 진짜 묵채 예, 묵채를 해서 거기다 그 김가루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식사 전에 간식으로. 아, 이렇게, 간식으로요? 네, 그렇죠. 간식으로 먹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제 사위나 이제 귀한 손님 오면 청포묵이라고 해서 예. 또 그냥 그래서 그때 할머니 어머니가 이제 이런 말씀하시죠. 묵은 난질난질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했을 때 예, 끊어지지 않으면서 난질난질. 예, 그래서 제가 동동주 맛하고 예. 묵 맛하고 두부 맛은 제대로 감정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럼 다음에 묵이나 두부를 먹으러 갈 때 의장님 모시고 아, 가야겠네요. 그렇죠. 예, 제가 제대로 감정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이 추석을 맞아서 좀 가족들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뭐가 있을까? 예. 이 명숙의 맛집 천하에서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또 오늘 의장님이 이렇게 네. 특별히 나와주셨잖아요. 네. 자, 오늘 저희들 뭐 먹으러 가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서민의 네. 대표 음식인 돼지갈비 이걸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갈비 집에서 좀 재 먹긴 하지만 네. 넉넉하게 못 먹거든요. 네. 돼지갈비도 넉넉하게 네, 그럼 네. 오늘 한번 돼지갈비를 네. 맛있는 돼지갈비를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 추석을 맞아 우리 의장님과 함께 맛있는 맛을 찾아 떠나보실까요? 네, 가시죠. 가시죠. 네. 예. 자, 어제 추석 노래 좀 한 곡 부르면서. 추석 노래요? 네. 떡볶이 뭐 이런 반찬도 후식도 상당히 좋고 불고기 맛은 매콤하면서도 입을 땡기고 있어요. 입에서 네, 먹을수록 그 자꾸 입에서 땡긴다고 할까 네, 그런 느낌을 받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식당이 엄청 넓네요. 어, 돼지 갈비. 예, 아, 우리 의장님이 여기 돼지 갈비 엄청 맛있다고 이곳을 또 소개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왔는데 예, 어떤 맛이길래 이렇게 소문이 났나요? 저희 대왕갈비는 40여 가지의 그 비법 소스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흑마늘까지 첨가가 돼서 저희가 72시간 숙성시켜서 저희가 최고의 맛을 내고 있습니다. 그 양념도 그만큼에 72시간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뭐 초벌을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아, 예. 아, 저희 손님들 드시는 걸 보니까 우리 손님들이 너무 태워 드시는 또 그런 경향들이 좀 많고 맛없게 좀 드시는 부분들을 좀 봐서 저희가 그 최근에 이 초벌을 한 80% 정도까지 구워서 손님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좀 더 그 맛을 확실히 살려서 먹게. 네네. 예. 자, 그러면 이제 갈비 맛집이니까 갈비만 먹나요? 오늘 그럼 맛볼 게 뭐 있을까요? 저희 대왕갈비도 있고요. 네. 또 매콤 대왕갈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소갈비살도 있고 그다음에 삼겹살, 목살, 쫀득살이 있는데 삼겹살, 목살은 저희가 직영으로 축산에서 받아갖고 예, 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주신다고요? 오늘 저 다 먹여주실 거예요? 예,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다 말씀해 주시면 예, 다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긴 다 대왕이네요. 대왕. 대왕마마. 대왕갈비 드시러 가시죠. 아, 의장님, 네. 고깃집인데 되게 뭔가 푸짐하네요. 예, 푸짐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명절에 먹는 잡채. 잡채가 나 이거. 어, 근데 왜? 네. 근데 고깃집에 떡볶이가 있어요. 근데 이 떡볶이는 그냥 퍼다 먹는 건가? 아니면 그때 해주시는 거예요, 사장님? 떡볶이요? 네. 이거는 셀프입니다. 아, 셀프예요? 먹을 수 있는. 아,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저녁 갈비, 예, 양념갈비 예. 예, 세트인데 대왕갈비. 대왕갈비. 예. 대왕갈비. 예. 예. 근데 여기 묵국수도 주시고요. 구죽이니까. 예, 구죽이. 구죽과 가짜우니까. 예. 오늘 구죽을 못 갔으니까 대신 요걸로 먹어야겠네요. 그리고 김치찌개인데 요게 또 배추김치 만들어 온 게 아니라 파김치 예. 김치찌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장님이 예. 묵국수를 떠주시면 네 제가 있습니다. 제가 예. 김치찌개를 떠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은 관평동이지만 네. 여기가 전부 네. 뭐 전에는 구죽면이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묵국수 네. 묵채밥을 해 먹었죠. 저도 네. 먹으러 많이 왔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교환. 네. 하지만 아무래도 명절날도 저희들이 고기도 먹고 예 네. 이제 명절 음식을 먹다 보면 많이 속이 좀 기름진 걸 많이 먹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고기하고 이 김치찌개 요게 이렇게 딱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전부터 네. 돼지갈비 네. 우리 서민들이 즐겨 먹을 수 있는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죠. 네. 자, 그럼 고기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아, 고기를 보니까요. 초벌구이를 해주시는데요. 네, 근데 사실 고기 굽다 보면 막 굽느라고 그 구워지는 시간 기다리느라고 그렇죠. 좀 오래 걸리는데 한 80% 정도는 구워주신다고 하네요. 구워주시니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주 빨리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돼지갈비는 네. 이게 타지 않게 네. 잘 뒤집어줘야 돼요. 의장님이 아시는군요. 네. 자주 뒤집어줘야 된다는 예, 거죠, 예, 돼지갈비는. 예, 예. 또 좀 더 맛있게 구워지도록 저희가 이렇게 같이 잘 예. 자주 뒤집으면서 예. 민선 8기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의정 활동 하시는데 적임자라는 평이 엄청 자자하시더라고요. 예. 아닌가요? 왜 웃고만 계세요? 아무래도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네. 최고의 적임자다라는 평을 좀 받고 계셔가지고 저도 의장님 한번 진짜 뵙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깨가 좀 무거우시겠어요? 네. 네. 이제 시 집행부는 민선 8기고 네. 의회는 이제 9대 의회인데요. 좀 뭐 적임자라고 이야기하신 부분은 과찬이신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 몇 분들은 네.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제 초선이 아니고 이제 다선 의원이고 또 우리 대전시의회 의원들 중에서는 또 연장자고 또 정치 경험이 조금 더 이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동안 의정 활동하시고 20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한 건 아니고 네. 20년 동안 이제 정치 활동을 했고요. 보좌관도 하시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경력까지 다 하면 네. 한 10년 이상 이제 정치 활동을 일선에서 했습니다. 그래도 그걸 토대로 해서 아무래도 예, 우리 시민들의 또 가까이 또 이제 귀도 기울여 주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적임자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의정 활동 하시면서 좀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도 있고 우리 또 만난 시민들 중에도 기억에 남는 그런 시민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 구죽면 네. 그때 이제 구죽면 신동리 265번지 하면 이제 네. 신동이라는 곳이 대전 광역시인데요. 네. 대전 시민들도 신동이 어딘지 모르는 분이 뭐 거의 뭐 대다수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신성동은 들어봤는데 신동? 예. 네. 그 신동이 이제 최근에 좀 알려진 것은 네. 과학 비즈니스 벨트 중이온 가속기가 이제 지금 들어온 곳. 그 중이온 가속기가 위치해 있는 곳이 신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농사를 지셨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농부의 아들이죠. 농부의 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7대 때 그 육모상 처리제라는 약품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골 농사 벼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르죠. 네. 모르는데 그게 뭐냐면 모판에다가 그 육모상 처리제를 한번 뿌리면 풀이 안 나고 그런 건데 그게 좀 그 당시는 농약값도 좀 비쌌었고 그리고 지원이 전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집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으니까 네. 그 육모상 처리제를 알았죠. 네. 그래서 이제 시에 가서 이 육모상 처리제를 또 조사를 해보니까 네. 이제 그 충청남도라든지 농사를, 벼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에는 이미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아. 대전시는 지원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지원을 하자고 제안을 하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해서 처음에는 이제 예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50%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뭐 농업인의 날이라든지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예, 그 농민들을 만났을 때 정말 그 거칠은 손으로 네. 그 얘기를 어서 들으시고 고맙다고 막 하면서 악수해주고 이럴 때 뭐 작은 일이지만 정말 그때 좀 보람을 좀 느꼈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대전은 그래도 농사 짓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많지는 않죠. 예. 그래도 이제 예전에 그 삶의 바탕이 돼서 그걸 또 알아주셔가지고 그 농민들의 그 어려움을 또 알아서 그걸 해소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아까 오프닝 때도 우리 이 추석에 사실 이런 많은 풍성한 과일, 곡식 이런 걸 먹을 수 있는 게 사실 농부들의 그 노고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그 어려운 점들을 그렇게 딱 캐치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100% 네. 50%가 아니라 이제 10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농사도 이제 짓는 것도 이번에 쌀 농사가 풍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쌀이 소비가 안 돼서 쌀 소비 때문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요걸 좀 그래서 우리 대전시 의회에서도 폐회를 하는 12일 날 오전에 9시 반쯤에 쌀 소비 촉진 그 운동을 좀 캠페인을 우리 단체로 시민들과 함께 하려고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기 맛을 좀 봐. 근데 네. 고기를 이렇게 굽다 보니까요. 이제 초벌구이를 해주신 것도 그런데 보통 이렇게 굽다 보면 고기가 많이 오그라들어가지고 되게 얇은데 연기도 안 나오고 여기 되게 도톰하네요. 고기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도톰하죠 고기가. 한번 그냥 고기 먼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양념이 어떻게 돼 있나? 한 40가지 한방 재료가 들어가서 72시간 숙성을 한다고. 의장님 어떻게 그걸 다 하세요? 단골집이니까 알죠. 그러니까 단골집이라도 그냥 맛있어서 이렇게 드시고는 가도
그런 막 이제 속사설까지 잘 모르는데 아, 확실히 의장님은 어딜 가시나 그냥 제가 좀 원래 스타일이 좀 분석적인데 어디 가든지 자, 예전에는 갈비가 단짠단짠이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많이들 건강을 생각해서 너무 달거나 작은 거, 짠 거 이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 갈비는 딱 네, 짜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아주 딱 좋은 것 같아요. 그걸 달짱달짱이라고 하신 거예요? 달고 근데 짜고.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많이 좀 달고 짠맛이 좀 강해야 네. 좋아했는데 요즘은 다들 너무 그 강한 맛을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이 갈비는 천연 재료로만 한 40여 가지 천연 재료로만 이 숙성을 한다고 그럽니다. 원래 쌈에도 이제 예. 싸서 한번. 네. 명절에는 주로 뭐 해서 드세요? 식구들끼리?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이제 뭐 어렸을 때는 솔잎따다가 솔잎도 진짜 찍고 두부도 맷돌을 갈아가지고 두부도 갱수 넣고 해가지고 두부도 좀 만들고 묵도 만들고 근데 뭐 요즘은 명절이라고 해도 오히려 네. 뭐 가족끼리 갈비고 먹고 뭐 이렇게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명절이 좀 많이 바뀌어서 이제 당일날만 집에서 좀 이렇게 식사를 그렇죠. 해먹고 그 외에는 다들 식구들끼리 주변에 또 맛있는 맛집들을 많이 네, 찾아다니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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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저희들도 이제 명절 이 연휴가 좀 길으니까 식당을 좀 찾아서 지금 가게 되는데 이곳에 오시면 딱 좋은 게 뭐 전날 회상할 수 있는 김치찌개도 있고 이 고기도 이제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거고 떡볶이도 있고 네, 아주 여기 오시면은 가족 단위로 좀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서 요즘에는 누구만 이렇게 고생하는 그런 이제 또 명절은 또 다들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면 또 가장 좋은 게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이제 뭐 형제들이 모이거나 누가 모이면 네. 가자. 내가 쏠게 그래야 되는데 또 뭐 어디 뭐 한우집 가고 이러면 사실 전체 가족도 다 쏘기가 부담스러운데 보자 여기는 넓고 이렇게 룸도 크게 좀 돼 있고 또 가격이 착하니까 내가 쏠게 해도 생색은 내고 가성비가 있는 또 맛도 있고 그렇죠 맛 그러니까 어딜 가나 사실 맛이 최우선이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가성비 이런 걸 예. 따지는데 예. 가성비도 좋으면서 맛도 좋으니까 예. 예, 많이 들어오시길 고기 맛이 그러니까 씹는 맛도 있고 예, 도톰하니 그리고 이제 딱 간도 정말 적절하게 배인 것 같아요. 저도 집에서 이제 명절날 고기 좀 재거든요. 네. 제가 잰 거보다는 조금 더 맛있네요. 예, 조금 더. 조금 더. 고기는 어떻게 재느냐가 그 맛이 중요한데 그죠? 이게 요 파김치가 들어간 김치찌개 그냥 명절을 여기서 보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반찬도 그렇고 요즘은 사실 명절에 그냥 고기 반찬만 있으면 되거든요 예. 김치찌개도 여기도 아까 말씀하신 두부가 들어있네요. 예, 두부. 그리고 요즘같이 이번 명절에도 뭐 그렇게 시원하거나 서늘하지는 않을 것 같고 더울 것 같은데 점점 예. 더운 때는 이렇게
목사발. 네, 목사발. 근데 회장님 이곳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왕 왕갈비도 인기인데 네. 이 왕갈비를 버금가게 인기 있는 메뉴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시중에 그런 메뉴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갈비 중에 양념갈비 중에 무슨 갈비 얘기하시는 거죠? 매콤 갈비래요. 매콤 갈비요? 예. 매콤이 또 엄청 인기가 많다고 하거든요. 예. 그것도 한번 저희가 맛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죠. 그렇죠? 네. 네. 그럼 이장님이 좀 시켜주실래요? 네. 사장님, 매콤 갈비 좀 한번 줘보세요. 자, 드디어 매콤 갈비가 나왔습니다. 근데 좀 예. 보통 간장 갈비들은 많이 먹어봤지만 매콤은 처음이거든요. 저도 처음입니다. 그죠? 예. 예. 그래서 이 매콤은 어떤 맛일지 좀 궁금한데 예. 또 사장님 나름대로 이 매콤에 또 자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근데 또 이게 인기가 많대요. 네. 저희가 맛을 보면 왜 인기가 있는지 네. 알겠죠? 그리고 매운 거 좋아하는 또 매니아들도 있고 하니까 예, 예. 오늘도 막 손님들이 단체 손님이 막 점심때 사실 고깃집에 점심에 손님이 그렇게 많기가 쉽지 않은데 단체 손님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제 왕갈비 먹을 때 주셨던 파김치찌개는요 추가로 주문하시는 거예요. 세트로 나오는 게 아니라 추가로 주문하시는 거고 또 여기 왔는데 갈비탕도 맛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식사용으로 갈비탕도 있다. 갈비탕도 주문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갈비탕을 갈비탕이 그냥 갈비탕이 아니라 왕갈비탕. 왕. 여기는 다 왕으로 만들어요. 적은 건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예. 집게로 하나를 예. 예. 오, 네. 오, 살도 아주 많아요. 네. 대추도 한약재가 좀 들어갔나 그냥 대추도. 이것도 많아. 네. 대추가 자꾸 의장님한테만 다 갈라 그래. 자, 여기 한번 드셔보세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역시 이 명절에는 이게 나누는 정이라고. 이거는 제가 드릴게요. 갈비를 아, 손으로 네. 자꾸 네. 뜯어야 맛인데 그죠? 오. 아까 얘기했던 대추. 네. 저는 고기를 그동안 뒤집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고기가 되게 국물이 아주 시원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럼 국물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갈비탕. 이 삶도 막 여기 있어요. 삶. 아, 이 인삼도 들어갔고. 예. 저는 이렇게 갈비탕 하면 엄마 생각이다. 엄마 이제 뭐 좋은 날 엄마 식사 이제 대접하려고 엄마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갈비탕 이렇게 갈비탕 드시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갈비탕 하면 엄마 생각이 나요. 갈비탕도 그렇게 예전에는 손님 대접할 때 가장 좋은 음식이 네. 불고기 백반, 불백. 네, 아, 불백. 네. 근데 신동에서 태어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 동네 이름이 신동이라 그런가 거기는 좀 태어나는 사람들이 다 신동만 태어나나 봐요. 아, 그래서 신동 아닌가? 그런 신자가 아니고 네. 새 신자이기 때문에 네. 새로운 동네 뭐 그래서 신동인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전 신동만 태어나서 의장님 아버님도 그때
그때 상황으로는 그래도 되게 좀 지혜로우시고 좀 학식 학문적으로도 좀 뛰어나신 그럼요. 그래서 분이시라고. 지금 네. 제가 이제 60이 넘었는데요. 그런데도 지금 가장 이 뭐 존경하면서도 좀 경외한다고 할까요? 좀 어려운 분이 아버지예요. 저희 집은 뭐 아버지 말 한마디면 그게 법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딱딱하다, 경직돼 있다, 이제 선출직에 나오면서 많이 이제 된 건데도 에이.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마 어릴 때 성장 과정이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장남이거든요. 아. 할아버지, 아버지 저만 해서 밥을 별도로 따로 먹을 정도였으니까요. 예. 그런 게 아무래도 이제 성장 과정에 그런 게 좀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추억이 명절날 이런 때는 이제 한복 딱 차려입고 엄마 아빠 손잡고 큰 집 가던 예. 예, 그런 기억이 좀 있거든요. 근데 요즘 한복이 점점 그죠? 좀 이렇게 그렇죠. 사라지고 명절에 입을 게 없죠. 예, 입을 게 없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명절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 네. 한복 입기 장려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오, 그래요? 예. 오, 그럼 어떻게, 언제 입게? 그러니까 이제 네. 제가 이제 조례 내용을 자세히는 안 봤는데, 네. 그 조례를 해서 시의원 중에 한 분이 대표 발의를 해가지고, 통과시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이 명절 때라든지 또 행사 때라든지 이런 때 한복을 좀 입었으면 좋겠다 이제 장려하는 그런 조례까지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절날 한복 입고 어디 식당이나 어디 이제 이렇게 뭐 관람 가면은 할인해 주는 거 이런 거 같은데. 그거는 네. 뭐 조례 한번 다시 한번 네. 살펴보고 그게 내용이 없으면 네. 그거는 개정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저쪽 전라도 한옥마을 가면 거기서 뭐 그때는 거기에서만 한복 입고 막 그렇죠. 이렇게 다니지만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냥 명절 때 진짜 명절 같은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서 한복을 좀 입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문득 들더라고요. 의장님 아무래도 이제 의정 활동을 하시니까 큰 어떤 추진하고 계시는 가장 크게 추진하고 계시는 그런 정치 활동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이제 대전시 전역으로 보면 크게 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 도시철도 2호선 이제 트램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 이 트램만 갖고 따지면은 만 10년 만에 그리고 자기부상 열차부터 시작을 하면 28년 만에 이제 겨우 첫 삽을 뜨는 그래서 이제 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과 3, 4, 5호선이라고 하는 지선 부분 이 부분이 뭐 이제 가장 큰 현안 문제 중에 하나고 그리고 내일 이제 국회에서 대전 이장우 시장과 또 국회의원하고 해서 신도시철도 그 공청회 간담회가 열리는데 이건 뭐냐면 그 궤도가 없는 무궤도 트램이라고 해서 한 그 버스 한 3대 정도 연결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장점이 사업비도 적게 들지만 뭐 도로나 이런 데다 뭐 시설을 안 하고 바로 그냥 전용 차선 하나만 있으면 바로 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도입하는 공청회도 하고 해서 그 트램 부분이 가장 이제 큰 부분일 거고요. 또 이 발표한 중천동의 이제 제2복합예술단지, 제2시립미술관, 제2예술의 전당 이 부분 또 보문산 이제 프로젝트에서 이제 케이블카 문제라든지 전망대, 또 전망탑 뭐 이런 부분들이 큰 현안일 수 있고요. 이제 지역구로 넘어오면 이제 유성복합터미널 이것도 15년 동안 이제 제대로 이제 완공을 못했는데 내년 12월이면 터미널이 완공이 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산 첨단 국방 산업단지 네. 그 요 부분 그리고 이제 신동의 중형가습기가 이제 들어와 있고 그 앞에 등북 지역이 이제 산업시설 정주 시설인데 거기가 이제 외투 지역이 있어요. 외국인 투자지가 한 15% 정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최근에 4월쯤이죠. 그 독일의 다국적 제약회사 머크사가 이제 4,300억을 투자를 해서 지금 이제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예, 와서 이제 대동 지역에 이제 산업단지가 조성이 돼야 되고 우리 지금 여기 관평동 지역에 탐립 전민지구 에스파바드 뒤쪽으로 거기가 이제 도시공사 주관으로 이제 산업단지가 조성되는데 그거는 뭐 2027년 정도 되면 완공이 될 거고 그 원천동에 이제 하수처리장 네. 이게 2028년 되면 완전 이전을 합니다. 아, 완전 이전해요? 완전 이전을 하고 그것도 이제 여기 구죽동, 금고동 쪽으로 해서 지하로 이제 완전히 들어가고 그 자리에는 뭐 아파트나 뭐 이렇게 공동주택을 짓는 것이 아니고 그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 집적단지를 만들어서 5성급 호텔도 하고 거기서는 이제 그 영업만 쓰게 하는 뭐 이런 지금 프로젝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산부터 이렇게 해서 뺑 돼서 이제 U자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대전의 30년 먹거리 또 뭐 우리 과학수도 대전이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유성해서 창출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벌써 대전이 이렇게 그려져요. 설명을 듣고 너무 좋아지겠다 하는 그런 막 이제 그림이 그려져서 너무 좋은데 일단은 할 일이 너무 많으시네요. 너무 많고 네. 요즘 대전에 대전이 아주 좋은 성적표들을 많이 받고 있어요. 네. 그 도시 브랜드 평판 6월, 7월, 8월 연속에서 3개월 연속 1위를 하고 있고요. 또 삶의 질 평가에서 서울을 제치고 대전이 1위를 하고 있고요. 과학 그 혁신지수는 아시아권 1위, 세계 3위, 또 상장 기업 수가 뭐 며칠 전만 해도 57개였었는데 이제 60개가 됐어요. 상장 기업 수가. 그래서 대구, 부산을 제치고 이제 3위. 서울 경기 다음에 대전이 그리고 오늘이 자살 예방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념식을 여기 오기 전에 막 하고 왔는데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대전이 자살률 전국 1위였었어요.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기념식에 가서 자료를 보니까 특광역시 7개 특광역시 중에서는 6위 꼴찌에서 두 번째고 17개 시도 중에서는 꼴찌에서 세 번째인 15위로 완전히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1위 도시가 자살 1위, 이건 뭐가 좀 언바란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정말 요즘 여러 가지 좋은 이 지표들이 많이 성적표를 받고 있는데 대전시 의회도 이렇게 집행부의 본래 기능 견제와 감시도 하지만 집행부가 이렇게 해서 대전시를 발전시키는데 같이 잘하는 일은 잘한다고 하고 네. 또 견제와 감시할 때 감시를 하고 그래서 대전시의회도 뭐 좀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많이 애써주신 덕입니다. 그래서 많이 더 드시고 예. 더 힘내서 더 큰일 많이 해주세요. 갈비를 한번 뜯어볼까요? 언어 코와주고. 네. 되게 부드러워요. 네. 이거를 다 뜯어 먹으면은
저희가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예. 요 맛을 되게 궁금해하실 예. 거예요. 저 갈비탕은 그래도 먹어봤는데 저 매콤 양념갈비는 도대체 어떤 맛일까 되게 궁금해하실 것 얼마나 같아요. 얼마나 매운 거 한번. 예. 한번 그냥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고기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도톰해서 너무 좋네요. 그렇게 안 매운데요? 왜 인기가 있는지 알겠어요. 아까 먹었던 그 왕갈비는 그냥 저희들이 평상시에 먹었던 건데 이 양념 매콤은 그러니까 불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불맛이 느껴져서 사람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매콤인데 그쵸? 그렇게 많이 맵지가 않아요. 저는 이걸 먹으면서 네. 고추장 양념구이 뭐 이런 것 같은 네. 네. 근데 양념을 그만큼 잘한 거죠. 그러니까 뭐 시중에 많이 사람들이 쓰는 이제 캡사이신이나 이런 게 아닌 그런 양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딱 확 맵지 않은 거죠. 살짝 칼칼한 정도. 그래서 먹으면 또 땡기는. 예. 제가 오늘 의장님을 처음 뵙잖아요. 그러니까 늘 뵙고 싶었지만 TV로나 가끔 뵙고 처음 뵙는데 오늘 의장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아 되게 의장님한테 그 카리스마 일에 대한 그래서 매력적인 그런 부분들을 봤는데 오늘 네. 이 매콤 네. 양념갈비에서 네. 그런 또 매력을 발견하게 됐어요. 의장님 매운 걸 잘 못 드시는데도 드실 정도면 전혀 뭐 그죠? 예, 예. 그렇게 맵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요. 그냥 맵기가 딱 좋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칼칼하게 그래서 자꾸 손이 가는 네. 그런 맛. 아까도 그렇고 지금 밥을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왜냐면 만약에 이게 짜거나 이러면 밥이 땡길 텐데 짜지가 않으니까 전혀 밥 생각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양념이 적절한 네. 그러니까 네. 쌀 소비를 해서 좀 밥 좀 쌀도 좋은 걸 사용하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고기를 네. 하나 올려서 두상 차림을 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쪽은 이제 아이들하고 매운 거 못 먹는 아이들은 예. 그냥 네, 대왕 왕갈비 먹고 조금 이제 어른들은 한쪽에서 요 매콤 왕갈비를 먹고 예. 의장님이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밖에서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일들을 잘 해주고 계신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의장님을 뵙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 정말 열일을 해주고 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네, 앞으로 이제 2024년 후반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어떤 또 계획들을 갖고 계시고 또 어떤 일들을 좀 펼쳐 나가고 싶은지 좀 네. 이야기해 주세요. 네. 아까는 이제 시정에 관련된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 이제 의회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구대의 의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전반기, 후반기 두 명씩, 그러니까 18번째 의장인데요.
그 이제 비서실장을 그 최초의 여성 공직자를 발탁을 했습니다. 최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회는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이제 보좌하는 입법정책 지원관이라고 있습니다. 입법정책 지원관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상임위에 3명씩 이렇게 배치를 했었는데 이제 통합으로 해서 입법정책 담당실을 해서 이제 그 통합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 의원들이 자기 그 상임위에 있는 3명한테만 전부 다 보좌받아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래서 한 20명 가까운 정책 지원관들한테 자유롭게 그래서 이 업무의 질을 높이고 좀 폭을 높일 수 있게끔 통합 운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뢰받는 의회로 좀 거듭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임시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거기에서 이 윤리 강령도 좀 보강을 좀 하고 또 윤리 강령 관련된 조례도 좀 지금 세분화돼서 촘촘히 좀 안 돼 있어요.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조례 개정도 좀 하고 그리고 의장 직속에 혁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15명 이내로 해서 형식적인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얘기를 좀 경청을 하고 성찰하고 반성해서 새롭게 의회를 좀 개혁하고 싶고요. 그리고 전반기에도 뭐 전임 의장이 무난히 잘 해왔습니다만 후반기에는 그 새로운 의회의 상을 좀 정립하고 싶은데 그게 의회의 위상을 좀 확실히 정립을 해서 뭐 두려움 없는 변화를 통해서 역대 가장 강력하고 능력 있는 그 의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근데 진짜로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많이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서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예. 뭐 여러 가지 많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명절 추석만큼은 좀 마음만큼이라도 좀 넉넉하고 풍요롭고 또 가족들과 친지들과 어울리시면서 행복한 시간 꼭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명숙의 맛집 전화 어떠셨나요? 더도 말고 한가위면 한가타라처럼 오늘 의장님과 함께해서 더 이렇게 풍요로운 그런 식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 주에도 멋진 분 모시고 맛있는 맛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대전 시민 여러분 행복하세요.